자, 그래요. 이제 오늘은 4챕터 다 마치고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시작은 제 1학년 자연과학계열 엄지민 군이 PBL 보고서 발표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3팀의 최 팀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팀의 최 팀장이 PBL 보고서하고 프로젝트까지 발표하고, 그 다음 5팀의 황 팀장이 파이널 PBL 보고서 각한 10분 정도 내외씩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언급 먼저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자연과학 계열 엄지민입니다. 일단 처음에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거의 10개 내외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내용들에서 중요하다고 싶었던 내용들을 일단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이 파트 1에서는 큐얼 분해랑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SVD 그리고 주축 정리 이렇게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트 1에서 골라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파트 2의 이 미적분 관련 부분에서는 이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테일러 정리와 그리고 이 많이 사용되는 이 경사각방법 그리고 뉴턴의 방법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탐색 방향을 이렇게 잡는 뉴턴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8번까지를 파트 2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파트 3의 이 통계 부분에서는 정규분포와 그리고 표본이 커지면 정규분포와 가까워진다라는 이 중심극한 정리, 하지만 표준 코시 분포는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적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의 주성분 분석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세이지로서 어려운 좀 손으로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다룰 수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고유값을 알면서 막 포지티브, 네거티브 대표닛 이런 걸 통해서 막 개형을 좀알 수도 있더라라는 사실과, 그리고 2차 형식을 통해서 어떤 함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걸 2차 형식 이 뒤에 필요 없는 부분 다땡 이렇게 없애고 해서 2차 형식으로 근사시켜서 뭐 변화 추이 알기 그리고 대각화를 할수 있게 됐다. 그리고 SVD 분해를 할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때 싱귤러 밸류가 실수이며 0보다 크거나 같더라라는 걸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통계학에서 다양한 이런 분포 그리고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특히 오차 역적 모든 대체 영역이라고 표집 대피는 아닌 건 이해하죠? 아, 네. 그렇죠? 무슨 말이었었지? 쭉 넘어갑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제 스스로를 약간 평가해보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또꽤 그래도 양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전 지금까지 학습은 그래도 선형대 수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처음 배우는 부분이지만 뭐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재를 좀 참고하면서 또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는 교재를 보거나 아니면 질문을 문의 게시판에 올려서 해결하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파트 1의 선형 대수와 파트 2의 미적분학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통계학,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파트 4에서 이런 경사각방법 인공신경망에서 오차 역전파법의 경사각방법이 사용된다. 뭐이 구조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뭐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동료들로부터는 처음에는 토론방이 활성화된 줄도 모르고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참여가 그런 저조했었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뭔가 주어진 바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다들 지식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도 좀 분발해서 지식 같은 거를 쌓는 데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SVD나 뭐 이런 대각화행렬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분해 이렇게 해서 뭐 차원을 낮춰보고 뭐 PCA를 이용해서 데이터 차원 낮춰서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보았고요. 저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요즘 팀 프로젝트 때 조금 그래도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점에서 이 정도 점수를 주었습니다. 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자체 평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뭔가 다른 팀원들이 올린 분들의 문제를 파이널라이즈하거나 뭐 질문도 좀 올리는 그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지식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지식의 공유를 좀 하지 못한 점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이분들이 네, 제가 했던 평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식이 되게 많다.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상당히 많은 걸 찾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질문에 열린 분위기가 저에게는 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총 52회 참여한 게 저의 참여 부분이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가 한번 직접 해본 내용인데 일단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이 과정을 직접 해보았고 그리고 QR분에 코드가 있는 거를 한번 실행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SVD도 임포트 모듈을 이렇게 가져와서 해보았고 그리고 경사광법에 나와 있는 코드도 실제로 해보고 뭐 QQ 플롯해서 정규분포와 다가가는지 PCA 분석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본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참여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참여했던 부분 중에서 10개를 뽑았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홈워크 2 이 가역 행렬 이거 이 여부를 확인하는 가역 여부를 확인하는 거에서 이렇게 플로팅 에러가 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좀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지 궁금했다.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싱귤러 밸류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 주셨고 이렇게 또 질문 이렇게 증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는 A transpose A라는 이 행렬이 포지티브 행렬이어서 항상 0 이상의 아이겐 밸류를 갖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미를 번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뭐 좋았다, 뿌듯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SVD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 답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뽑아낸 것이 그 관계더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데이터 중요성 그리고 이런 이상구 교수님의 그걸 통해 데이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통계학에 대한 질문도 해보았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거를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데이터를 굳이 일일이 안 불러오고 파일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 인공지능망 학습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고 특히 이 부분 FC 레이어에 대해서 팀장님이 파이널라이즈를 해준 걸 보고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NN 부분을 통해서도 이 댓글을 통해서 구조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이 다음 부분은 이그잼을 팀원들과 같이 한 내용이고 파트 1을 김두영 팀장님이 해주셨고 파트 2와 파트 3는 제가 직접 해서 올렸고 그리고 파트 5는 팀원인 유대청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한번 배운 게 뭐예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직접 코드를 바꿔보면서 되게 다양한 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기본행 연산 통해서 매트릭 역행렬을 구할 때 이제 처음에 이 뒷부분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랐는데 서브 매트릭스로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파일로 불러와서 리스트로 담아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더라라는 이런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팀 프로젝트인데 팀 프로젝트에서 전 개념 설명을 맡았고 그래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에서 이 구조는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 이렇게 돼 있고 뭐 오차 역전 화법에서 경사강법과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MNIST 데이터셋이라는 이 손글씨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라는 것과 이 10 데이터셋으로 이거는 프로젝트 팀장이 한 거지? 아 그렇죠? 100줄도 넘어갔어. 아 그래요? 본인 역할이 뭐였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이런 FC 레이어 구성 및 학습 CNN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설명을 담당하는 것이 저의 목표 저의 역할이었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마지막 어쩌다 보니 여러 숙제에 치면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파트 1의 선형 대수와 파트 2의 미적 분화 그리고 파트 3의 통계학 그리고 마지막 파트 4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배우면서 특히 이제 이건 파트 4에 관한 내용인데요. 뭔가 수학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앞에 기초 수학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 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에 있어서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약간 열린 그런 학습 분위기 그런 것과 학습 분위기 그리고 되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학습 방식이 좋았다는 그런 점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몰랐던 부분을 되게 많이 알게 되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네, 그런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아서 그래도 뿌듯하고 뭐 좀 감사하다라는 걸 마무리하면서 네, 마무리로 적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